인구가 장기화되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죠.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은 더더욱 심각합니다. 이번 연도에는 없을 줄 알았던 메가쇼가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메가쇼에 들어가는 과정이 아주 복잡합니다. QR코드 찍어 인증하고 또 바코드 찍어서 입장 확인하고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구만. 돈스러우면서 이렇게 힘들면 돈 못 써. 집에 있어요. 앞으로는 모든 세상이 이렇게 될 거야. 이제 적응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어딜 가도 이걸 다 해야 돼 이제는. 하나 해놓고 보여줬으면 좋겠어 매번에. 아무튼 무사히 들어오기는 했지만 예년에 비해서 업체가 상당히 많이 줄었고 구경원분들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참가업체가 너무 줄었어. 왜냐면 이런 폭이 아니거든. 우리가 더 좁거든. 폭을 일부러 넓혔나 봐.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지 않게 이 전시회도 폭을 넓히고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장갑도 끼고요. 이거는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여기 쑥을 넣는 거야. 메가쇼는 1년에 두 번 킨텍스에서 열리는데요. 남편보다 좋은 메가쇼, 코스트코보다 재미난 메가쇼입니다. 이게 여기는 지금 정형외과예요. 그렇죠? 여기는 한의원이고 산부인과 병역이고 저희가 이제 병원에 납품 많이 했는데 지금 여기서 10분을 딱 하고 걸어보시면 알아요. 전부 다 하고 나서 아우 시원하다 아우 시원하다. 이거 5분 동안 머리 염색되면은 이건 너무 나쁜 거야. 이거는 화학이잖아요. 예, 이건 오디. 이거 오디고 이게 화학. 끄덕끄덕 하시는 거 맞죠? 그래서 얼마예요? 15,000원. 살 것도 아니면서 값은 왜 물어봐? 뭐예요? 마스크예요? 어머, 애기 거네? 너무 귀엽다. 이게 몇 살까지? 때가 때이니만 치 마스크를 판매하는 곳이 참 많았습니다. 아, 모형 만든 게 아니고? 아니. 영지버섯이 이렇게 생겼어요? 영지버섯은 보통 이렇게 넓적하게 생겼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거는 녹광 모양을 한 영지버섯인데 그냥 영지버섯보다 효과는 5배. 아. 이게 우리나라 국가에서 개발한 거예요. 품종으로. 난 이거 좋은 것 같아. 팩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요? 이 도토리. 이거 팩을 해요, 이걸로? 정말 좋아요. 꿀하고. 꿀 넣어서? 예, 예. 꽃가루만 가고 다른 밀가루는 안 넣고 안 넣고 꿀하고 도토리. 예, 예. 되게 종류 많아졌는데 더 많아진 것 같아. 그때 선생님 제주도에서 그때 노랑노랑 거기서 보셨을 때도 한 10가지 더 개발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되게 많아졌네. 이왕 오셨으니까 선생님 제가 정말 아주 귀한 것만 맛보여 드릴게요. 그래요? 더덕이에요. 이거 더덕은 6년근 더덕을 홍삼초로 구중급한 거예요, 선생님. 한국 더덕일까요? 아, 그럼 이거 강원도 홍삼 더덕이에요. 세상에. 사랑합니다, 이거 하면.
그래, 이렇게 봐. 커요? 우리 조카예요.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처음 먹어보는데. 네, 드셔보세요. 맛있다. 달아요? 근데 어때? 맛있네. 맛있지? 더덕이 이런 맛이 나는 거야? 신기하다. 육년근 더덕은 일반인들이 접하기 힘든 거예요. 아, 처음 봤어요. 더덕을 홍삼처럼 구중구패인 거예요. 진짜 맛있다. 네, 아홉 번 쪄서 아홉 번 말려가고 감아서 때 직접 지금 저렇게 이거 그러면 엄청 비싸겠네. 대박. 가격이 있어요. 이분은 한라산 자락에서 수제로 조청을 만드시는 분인데요. 야매주와 오랜 지인이기도 합니다. 우연히 이곳에서 만났는데요. 저희 딸 혜민이 얼굴을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본 그대로 말씀드릴까요? 좀 냉하시네. 맞아요. 냉해요. 네. 이 친구 정말 손발이 거의 냉동실에 가깝거든요. 신기하다. 이거 이게 그때 그 당시 선생님 뵀을 이거, 때 이거. 이 그때 당시 이 디자인이 뭐였어요? 네네네. 요건 제가 3년 전에 만든 쑥이고요. 네. 요건 제가 올 4월 달에 만든 쑥인데. 네. 틀리죠. 우와, 네. 같은 쑥인데. 저희 거는 1년 뒤에 먹는 것보다 2년 뒤에 먹는 게 더 효과가 있고. 나 지금 더 좋겠네. 더 좋죠, 선생님. 더 좋아요. 아, 예. Keep your tongue inside your mouth. You're far too sweet to have any doubts. 가격은 저희가 3만 원서부터 20만 원가량 있는데 3만 원대는 도라지, 생강, 인진쑥, 솔리, 야간문, 무배, 감귤. 제주도에서 직접 제가 유기농으로 농사진 새싹보리 그거 이제 3만 원대고 1kg예요? 군뱅이 동청화초 이 동청화초가 군뱅에서 나온 동청화초 그렇구나 흑더더, 흑도라지, 흑마늘, 대추 그래서 이제 제품은 21가지의 제품이 있지만 이제 3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All the nights are in your eyes. A fever. 백선생 혼연멸치 아니? 몰라요. 나 이게 사고 싶었거든. 저게 어떤 맛일까 하고. 지금 제가 고민 중인 게 우동집들이나 모밀집들이 국내에서 나오는 재료만으로 저 국물을 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연구 중인데. 오, 좋다. 조만간 아마 이걸 대신할 연구가 성공하면 방송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약간 누구신가 싶네. 만남의 광장에 나온 거예요? 만남의 광장에서 훈연멸치로 국물 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지금 먹어봐봐. 끈끈한 거를 위로 뺐어요. 우리나라는 음식물 쓰레기 봉지조차 비닐이야. 오픈되면 탁파리 날파리가 생겨요. 이것도 강아지 용변배들도 이렇게 밴딩했다. 2시간 있다 음식물 쓰레기가 나온다. 요거만 찢어서 종이니까 다시 집어넣고 밴딩.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우리 엄마들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묶다 보니까 맞아요. 이상하게 냉동실에서는 누린데 짠내가 났어요. 이제 햇반도 사서 먹지 마시고 밥 한 공기 넣고 사골 국물도 1인씩 소분해서 옆으로 가리세요. 그럼 이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요거를 사부님이 볼펜 갖고 날짜 하나 적으면 아 내가 언제 샀는지 그래서 일찍 산 것부터 드시면 됩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이게 가자가루가 묻어있고 김가루가 있어도 이거는 실링이 된다는 거. 절대 국물 안 새고 맛이 변함이 없다는 거지. 그럼 뭐 요새는 제가 팁을 드리자면 이 봉지가 싸요. 100장에 3,000원뿐이 안 해. 한약 봉지가 이게 두껍잖아요. 그러면 해외 갈 때 김치도 포장김치 사갈 필요 없이 드세요. 커피나 주스도 휴게소에서 사 먹을 필요 없이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요거는 잡을 면적이 있어서 끝에서부터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잡을 면적이 없잖아. 중간에서부터 눌러서 두꺼우면 두꺼워서 좀 천천히 가세요. 그러면 지금 자국 보이시죠? 붙었어요? 그러면 여기를 붙일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자국이랑 요 S랑 만나세요. 예예. 요 자국하고 S랑 그러면 안 붙인 쪽을 똑같이 지나가 주세요. 그러면 요거는 한번 뜯어보세요. 강도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절대 안 뜯어져요. 안 뜯어지죠? 그때는 이빨로 뜯으면 이 상하거든요. 파란색으로 돌리세요. 커피. 내가 이제 커피를 포장했어. 운전하다가도 커피에서 빨대 꺾고 먹은 다음에 나머지는 또 붙여오세요. 그러면 아이들 어린지
튜브 바람 새는 것도 땜빵 하시고 생일날은 분명히 잔치한다고 풍선을 불어요. 풍선도 요 끄트머리 잡기 애매하거든요. 그거 밴딩 하세요. 풍선도 바람 안 나와? 그렇죠. 바람 안 나와.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이제 아시겠죠? 남편보다 더 재미있고 코스트코보다 더 신기한 곳 메가쇼. 메가쇼입니다. 오늘 보신 상품 중에 혹시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물건이 있으시면 업체에 전화하면 메가쇼 이후에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는 저희 야매주부가 공동구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상품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업체와 대화해서 공동구매를 꼭 진행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이렇게 이야기해도 사실 안 누른 사람은 절대 안 누르죠. 끝내겠습니다.